축구장에서는 뭐 다른 플랫폼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큐티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뭐 프롬 짜는 거를 앞장에서 봤고요. 이제 뭐 리눅스라든가 윈도우라든가 맥OS10에서의 각각 플랫폼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K-Developer를 이용한 프로그램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유닉스에서의 고려 사항을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S 윈도우에서의 고려 사항을 보고 마지막으로 맥OS10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Developer는 일단 KD라는 그 프로젝트와 함께 배포되는 기본적인 개발 플랫폼, 개발 툴킷입니다. 그래서 KD는 K-Develop Desktop Environment를 해가지고요. 예전에 그 리눅스의 경우에는 CD를 뭐 개선한 일단은 그 리눅스에서 그 서비스 제공했던 CD를 개선한 어떤 리눅스에서의 그 데스크탑 환경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Qt를 기본으로 한 Qt를 라이브러리의 그 기본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K-Office라든가 아니면 K-Develop 같은 그 교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K-Developer는 KD에서 제공하는 그 통합형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Developer는 일반적으로 Qt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그 프로그램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KD뿐만 아니라 그 GNOME과 같은 작성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와 C++ 프로젝트 및 Qt나 KD 프로그램의 개발도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그 통합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t 디자인을 이용해서 여기 그 안에서 뮤직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 컴피그나 오토 메이크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Developer는 GPL 라이센스를 제공을 따르고 있고요. 먼저 K-Developer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실 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메뉴에서 New Project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뭐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Qt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C++에서 QMake 프로젝트를 보시고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Qt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위치를 원하는 곳에다가 설정을 해주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그 프로젝트 생성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만든이라든가 만든이 이메일과 프로젝트 버전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C 헤더 파일과 그 CPU 파일에 대한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 피니쉬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생성창이 확인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그 원하는 기본적인 그 KGS 제공해주는 어떤 Qt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열어보시면 우리가 파일 셀렉터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스 코드를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Qt 템플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ain.cpp나 아니면은 뭐 cpp 파일과 회전 파일의 세 가지를 구성이 됐고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폼을 우리가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뭐 메뉴 파일에 메뉴를 이용하거나 왼쪽에 있는 New 파일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이 창에서 우리가 팝업 메뉴에서 그 위젯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할 이름을 입력하시고 난 후에요.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우리가 Qt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처럼 UI를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UI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클래스 이름을 부여하셔야 되는데 뭐 에디트의 폼의 폼 세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에디트의 폼의 폼 세팅을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이 폼 세팅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클래스 네임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클래스의 네임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코드를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소스코드 편집은 우리가 아까 에디트 그 파일 선택 창에서 hello.cpp를 이용하셔가지고 소스코드를 편집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hello.dlg.ui를 만들기 때문에 hello.dlg.h 파일을 인클루드 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그 hello.dlg 헤더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실행은 빌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빌드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빌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레이프크 파일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때는 이 빌드 메뉴에서 execute 뭐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닉스에서의 보조 사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닉스에서는 X윈도우에서 윈도우 매니저 없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는 포커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는 그 액티브 윈도우를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윈도우에서 셀 액티브 윈도우를 이용하셔가지고 액티브 윈도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S 윈도우에서의 프로그램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MS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그 상업용 버전 하시는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시면 됩니다. 뭐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 그 MS,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그 Qt 디자인을 이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Qt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거는 이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프롬 짜는 방법은 뭐 크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MS 윈도우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 MS 윈도우에서 윈도우 버전을 얻어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윈도우 버전은 그 퓨어 애플리케이션의 윈 버전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함수는 MS 윈도우에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MS 윈도우에서 아이콘을 선택하실 때는 그 .rc 파일에다가 아이콘을 명시를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그 rc 파일을 추가하셔가지고 프로젝트 파일을 그래서 메이크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빌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사용하는 그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qmake에서 -t를 하시고 vcapp를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되는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만드실 경우에는 vclib를 하시면 그 라이브러리용 그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cOS 10에서의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macOS 10에서 프로그램하는 거는 우리가 터미널에서 Qt를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macOS 10에서 아이콘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macOS 10에서 아이콘을 만들 때는 뭐 아이콘 브로우저나 아이콘 컴포저를 이용해서 아이콘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든 아이콘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에 아이콘을 명시를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아이콘을 명시를 해주신 후에는 qmake를 이용해서 make를 파일을 만들고 나서 빌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파일을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쓰는 것처럼 엑스코드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qmake에 -spec macOS 10 엑스코드를 쓰게 되면 엑스코드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든 소스코드를 엑스코드에서 불러와서 컴파일하거나 그 편집하는 게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통칭 라이브러리를 그 macOS 10 같은 경우는 패키징에서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OAuth툴과 InstallsName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배포판에 포함해가지고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acOS에서 OS 버전은 뭐 QSysInfo의 Mac 버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macOS의 버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Qt 프로그램 체크에 대한 모든 강의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그 Qt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플랫폼에서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봤고요. 먼저 이제 그 리눅스에서 많이 쓰이는 우리가 KDevelop에서 Qt 프로그램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 그 다음에 MS 윈도우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 그 다음에 macOS 10에서의 고려해야 될 상황에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Qt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뭐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